그 앞으로 데리고 앞으로 지금부터 제1회 KF 코리아 연예인들 대총연합회 마산지부 삼진면 트롯 전통 가요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노래가 있겠습니다. 모두 전면 국기를 향해 서주시기 바랍니다. 국기는 제 왼쪽에 있습니다. 여러분 일어서서 국기대행 경례하겠습니다. 잠시 어르신들 죄송하지만 일어서 주시고요. 태극기는 이쪽에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잠시만 일어서 주시고요. 국기대행 경례 자, 번 행사에 앞서서 참석해 주신 내비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김상명 노인회 회장님, 남성 노인회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회장님 어디 계신가요? 회장님 일어나서 거기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냥 이리 돌아와서 인사만, 아니요, 안 올라오셔도 됩니다. 안 올라오셔도 되고요. 19자일 회장님 어디 계십니까? 앞으로 나오셔서 잠시 주머니 나오셔서 그냥 논의만 해주시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직전농협회 이인규 조합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조합장님 어디 계신가요? 진전농협 조합장님 이인규 조합장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마산 축협 조합장님이십니다. 네, 마산 수협 조합장님. 고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협 조합장님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직전 이장님이시죠. 이경례 이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번 이장님 오셨습니까? 네, 이장님 저기 태우고 계십니다. 빨리 어디 어서 오십시오. 현 이장님 저 태우고 계시니까 다음으로 우리 분회장님, 네, 정미선 분회장님 먼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영호 이장님 태우고 계십니까? 네, 다시 그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내빈들 중에서 우리 KF 코리아 연예인 음악 가수 총연합회 지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KF 코리아 연예인 음악 가수 총연합회 공부 어, 총재님 아셨습니다. 총재님 어디 계십니까? 네, 김정희 이사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케이프코리아 연예인 음악가수 총연합회 마산지부죠. 오늘 행사의 주인공이십니다. 서명욱 지부장님 어디 계십니까? 서명욱 지부장님? 네, 오늘 행사의 주인공이십니다. 진주지부 허두욱 진주지부장님, 이철엽 사무처장님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원지부 지윤수님은 네, 네네 화만 보내셨군요.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한국공예문화예술연합회 부산지부 박종수 부산지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참석하셨다 가셨군요. 네, 저는 한국공예예술문화연합회 김숙 본부이사이자 오늘
사회를 맡은 김숙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네. 우리 주인공은 늦게 나타나신다고 그러더니 현재 이장님을 맡고 계시는 안영호 이장님 아주 잘생기셨습니다. 나타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행사 오늘 행사의 증인과요 이장님을 비롯한 분회장님 그리고 노인의 남성 노인의 회장님, 여성 노인의 회장님 그리고 말주민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행사에 증인하면서 우리 노조 총재님, 김정희 이사장님, 서명호 부장님께서 일을 많이 실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노조 총재님의 인사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재님 잠깐. 네. 네, 김정희 이사장님 먼저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 이사장님. 김정희 이사장님 먼저 인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KF코리아 연예인 음악 가수 총연합회의 본부의 이사장 김정희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같은 이 좋은 날 날을 잡았는데 또 하늘에서 가뭄에 이기는 아름다운 단비를 또 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장포마을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마산지부의 축복이고 여러분들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앞으로 이 제1회 코리아 삼진토로 전통가요 축제가 앞으로도 계속되길 바라면서 저는 본부에서 노조 총재님과 또 저희들 간부들이 여러분들의 마을에 행운이 깃들기를 항상 기도하고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이사장님께서 굉장히 네, 열성적으로 네, 활동을 하고 계시고 우리 마산집에 도움을 많이 주고 계십니다. 네, 우리 노조 총장님께서 잠시 네, 노조 총장님 사회자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노조 총장님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연합회 우리 모든 네, 행사에 총괄하시는 총장님이십니다. 어제도 오셔서 굉장히 많이 쓰셨는데요.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 반갑습니다. 예. 그 연합회 내가 뭐 총재라고 하기보다 다 같은 친구로서 올 순간 친구로서 우리가 같이 또 내림들도 오시고 또 동남들도 오시고 또 우리 서명욱 지부장님 또 행사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축하해 주고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오늘 이 행사는 KF코리아 연예인 마산 지부의 서명욱 지부장님이 행사를 주관했습니다. 그럼 이제 본부에서는 우리가 또 대표직을 좀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뭐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또 어떻게든가 이해를 못하실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있는데 제가 뭐 아까 조금 보니까 술 한잔 무슨 예를 해주소 이래주고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내빈들을 모시고 또 동네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그 행사를 하는 데 대해서 진짜 감사의 생각합니다. 네. 모든 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또 이 행사에 이렇게 또 동참을 해주시고 또 서명욱 지부장님 또 이하 모든 분들 이장님 또 뭐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내가 어떤 분들이고 그래서 조금 있으면 소개를 할 건데 그때까지 자리에 계시가지고 예, 같이 또 축하를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비가 와서 굉장히 일을 많이 먹으셨습니다. 어제 준비를 다 하셨는데
비가 와서 아침에도 치우고 다시 좀 깔고 일을 많이 쓰셨는데 준비하신 우리 총재님과 이사장님 그리고 송영 지부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축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진전농협의 이인규 조합장님 미리 말씀을 안 드렸지만 좀 축사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인규 조합장님 어디 계십니까? 네, 조합장님 잠시 앞으로 모셔서 축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제1회 고려 3진토로 예, 행사에 오늘 계시는 분께서 매우 기분이 그렇고 관계자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저희 동네에서 이렇게 참 그런 행사를 하게 되어서 다시 한번 영광으로 생각하고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예, 사실 그 비가 우리가 담비를 상당히 많이 기다렸습니다. 특히 우리 농민들 예, 정말 그 맨날 하늘만 참다 보고 있었는데 예, 때마침 오늘 이 행사로 또 기점을 해가지고 또 담비가 우리가 흡족하지 는다지 않겠지만도 그래도 예, 조금 내려 정말 다행스럽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이 행사도 시작하려니까는 또 비가 이제 그치고 있습니다. 정말 그 오늘 하늘도 우리가 자꾸 국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또 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그 오늘 그 참 귀하신 분들이 오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 동네에서 이렇게 행사하게 돼서 정말 힘든 일인데 우리 소묘 그 지부장님이 상당히 그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일자를 많이 하시는데 우리 그 동네 어르신들 오늘 노래 잘 듣고 또 감상하시고 예, 올 여름 예, 잘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예, 다시 한번 그 이런 귀한 행사를 마련해 주신 소명 부부장님 관계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조합장님 키도 크시고 잘생기셨다 그죠? 네, 감사합니다. 경례 말씀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네, 다음에는 수협 조합장님 아까 오셨더라고요. 수협 조합장님 어디 계십니까? 제가 성함을 미리 캐치를 못해서 네, 막 웃고 뛰어오고 계십니다. 우리 수협 조합장님도 인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례 말씀 부탁합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마산 수협단 지혜철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뭐 진동사진 기록도 축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회장님 이야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좀 사실은 해동이 어려웠는데 오늘 또 모든 게 풀리고 하니까 만큼 즐기시고 많이 드시고 하여튼 좋은 행사가 되는 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 아재들 형님들 항상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역을 위해 쓰신다고 다시 한번 클럽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김유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삼촌 노인의 김상명 노인 회장님. 네, 격려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어르신 잠깐만 올라와 주시겠어요? 네, 밖이라서 마이크 안 쓰시고 오셔도 됩니다. 마이크 안 쓰셔도 됩니다. 고맙습니다. 창포 노인 회장입니다. 여러 집행부에서 오늘 이렇게 창포에 찾아주시니까 여러분을 뵙면서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창포 마을에서 애국가 재창이 이렇게 큰 소리로 울려퍼지면 80년 만에 처음입니다. 그걸 여러분 감동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창포 그러면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옛날에 창포가 창고 창자 창포입니다. 예. 우리 조선시대에 큰 창고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임진왜란때 거북선 만드는 쌍골도 있고 유서가 깊은 애입니다. 창포가 우리 시집하신 며느리님도 잘 모르는 걸 제가 말씀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창포는 유서가 깊은 애입니다. 굉장한 애입니다. 여기가 옛날에 찻길이 없어서 지게다가 지고 물류를 움직이는데 통영창, 나조창, 사천창, 창고에 창포적이 창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창포는
오늘 감동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5살, 6살 먹을 때에 창포에 연예인들이 많이 왔었어요. 그럼 확실합니다. 이건 역사가 있어요. 연예인들이 조금 재수, 노래 부르시는 가수님들에게는 죄송한 말씀인데 창포에는 노래쟁이가 많이 왔는 말입니다. 우리 어릴 때에 뒷산이 높아서 창포에는 노래 부르는 사람이 많이 있다. 창포물만 먹으면 노래를 잘한다는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릴 때에 북창, 아주 서울에서 유명한 북창, 북창들이 와서 공연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창포에는 천하 대장군의 원조 마을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창포는 유서가 기분인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창포의 마을에 찾아와셔가지고 노래를 부르게 만들고 음악 소리가 나오는 걸 읽었다가 노인의 회장으로서는 엄청난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창포는 여러분 창포 계시는 분들 풍물을 올려라는 건 다른 풍자 안에는 벌레 충분치 않았습니다. 풍물을 올림으로 인해서 그 마을에 건강해지고 병이 없고 돌림병이 없고 하는 게 풍물입니다. 바람풍자 안에 벌레 숨자가 드는 게 바람풍자입니다. 그래서 풍물이라고 합니다. 악기는 전부 풍물이에요. 그래서 여기 가시는 분들 가수가 유명 가수 있고 무명 가수 있는데 여러분 어느 가수가 좋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유명 가수는 돈도 많고 얼굴도 이쁘고 차도 좋고 무명 가수는 조금 우리가 불쌍해요. 우리는 무명 가수를 도와서 무명 가수가 유명 가수가 되도록 힘을 써야 되는 게 우리입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죄송합니다. 예, 예 제가 할 말이 얘기할 말이 엄청 많습니다만은 오늘 이 장소에서 하느님이 또 비를 내려가봐 무서워가지고 요것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와, 우리 노인의 회장님을 국회로 보내야 되겠습니다. 말씀 너무 잘하시죠? 네, 우리가 모르는 역사에 또 여러 분명들도 말씀해 주시고 좋은 말씀 남겨주신 우리 창포 노인의 회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네, 좀 시간이 길어지긴 했지만 노래하고 같이 후에 지부장님들 잠깐만 자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지부, 창원지부, 마산지부, 박지부, 부산지부 지부장님들 잠깐 자리로 빨리 올라가주시기 바랍니다. 뛰어주시기 바랍니다. 언니 오빠들 기다립니다. 자 우리 지부장님들 나름대로 박지부에서 애쓰고 계십니다. 마이크 드려서 잠깐 인사 나누는 시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멀리서 오신 진해 지부장님부터 인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지부 죄송합니다. 부산지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마을에 창포 마을에 이런 우리가 한국 연예인 코리아 연예인 음악 가수 총연합에서 마산지구에서 지구하는 큰 행사입니다. 이렇게 마을 어르신들을 모시고 이 지구의 각 회원님들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성대하게 행사하시는데 많이 자시고 즐겁게 노시다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좀 전에 또 말씀드렸는데 네, 제 1회 코리아 3년 프로 서명욱 지부장님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네, 조금 전에 청포의 노인 회장께서 좋은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책을 듣고 앞으로 청포에 오면은 늘 그렇게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이 가요제를 사실은 5월 어버이날을 기준으로 해서 예, 사실 하려고 했는데 뭐 조건이 안 맞아가지고 자꾸 여기 맞춤 저기가 안 맞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오늘 이렇게 늦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큰 마음 먹고 이렇게 무대를 열었는데 우리 동민 여러분 이렇게 저렇게 나와주시고 멀리서 오신 우리 내빈 여러분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좋은 뭐 봉사 활동이나 좋은 일이나 꾸준 일이나 있으면 꼭 자리를 빛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차리아 경례. 네, 감사합니다. 세 분 집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기민들과 단체 각 임원 및 지부장들과 함께 케이크 커팅식이 있겠습니다. 빨리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노인회 회장님 그리고 부회장님, 회장님 아까 내리 소개시켜드렸던 분들 앞으로 나오셔서 케이크 커팅식에 함께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저는 우리 노인 회장님 말씀 중에 80년 만에 국가가 올려폈다는 그 말씀에 저도 참 감동이 왔습니다. 저도 봉사활동을 많이 하지만 그런 말씀을 들으니까 조금 죄송한 말씀도 듣고요. 저희 본부에서 좀 빨리 추진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린 우리 서민학 지부장님도 네, 좀 말씀 듣고 좀 울먹이셨는데요. 옆에서 지켜보니까 우리 노인 회장님도 좀 울먹이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옆에서 동달아서 그게 좀 가슴이 따뜻해지는 그런 기분을 느꼈는데 여러분도 그러셨죠? 네, 앞으로는 우리 어르신들과 언니 오빠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자주 있도록 저희도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